출근 시간 경기도 수원시 도심의 한 도로입니다. 길이 막혀 천천히 가는 차들 사이로 회색 볼보 승용차가 빠르게 달려나옵니다. 멈춰선 앞 차량을 보고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왼쪽으로 방향을 꺾더니 옆면을 부딪힌 가해 차량. 거의 동시에 반대편에서 달리던 경차까지 들이받고 화면에서 사라집니다. 가해 차량은 사고를 내고도 멈추지 않고 150m를 역주행하며 다른 차량 넉 대를 더 들이받고서야 서서히 멈춰섰습니다. 완전 거의 완파처럼 돼서 바퀴는 다 빠져있고 그 다음에 조금 위쪽으로 한 50m 위쪽에 정류장 앞에 한 거의 3대 정도 차 좀 하나는 범퍼 나가고. 이 사고로 70대 가해 차량 운전자를 비롯해 먼저 사고가 난 두 차량에 탄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차가 갑자기 급발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가해 차량 운전자가 치료를 마치는 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서울대병원 입구에서 사복을 입은 경찰 수사관들이 서둘러 빠져나옵니다. 오늘 어떤 부분 중점적으로 조사하셨나요? 피해자가 급발진. 지난 1일 밤 서울시청 인근에서 역주행 사고를 낸 가해 운전자 A씨가 나흘 만인 오늘 오후 첫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2시간에 걸친 조사에서 A씨는 사고 당시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딱딱했다며 차량 이상에 따른 급발진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사고 당시 CCTV 영상에는 급발진의 단서가 될 보조 브레이크 등이 켜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의 사고 기록 장치 자체 분석 결과에서도 A씨가 사고 직전 가속 페달을 강하게 밟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차량이 급제동하면서 도로에 생기는 타이어 자국인 스키드 마크 역시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경찰은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체포의 필요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습니다. 시청역 사고로 정말 많은 시민들이 여전히 슬픔과 충격에 잠겨있는 가운데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또다시 차량 돌진 사고가 있었고 역시나 사람들이 다쳤습니다. 사고 당시 상황이 한 차량의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찍혔는데요. 예.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주황색 택시입니다. 한 대가 다른 차량 사이로 돌진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택시는 행인을 친 뒤 나뭇가지까지 들이받고서야 멈춰서게 되는데요. 예. 놀란 시민들의 비명소리가 들렸고 사고 직후 한 시민이 이렇게 택시의 뒷문을 열더니 운전자에게 밖으로 나오라고 손짓하는 모습까지 찍혔습니다. 예, 안지정 기자님. 지금 영상을 보니까 뭐 비명소리도 좀 들려요. 저거 어디입니까, 저곳이? 네, 어제 오후 5시쯤인데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실 앞 주차장에서 70대 택시기사가 몰던 차량인데 응급실에 손님을 내려준 뒤 주차장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유턴하던 중 이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예. 후진을 하던 택시가 구급차를 먼저 들이받았고요. 다시 한번 앞으로 나가면서 건물 외벽까지 또 들이받은 거죠. 그러면서 차량 3대와 시민들을 잇따라 덮친 건데 당초 부상자가 3명으로 알려졌으나 경찰은 2명으로 이를 수정했습니다. 이 사고로 택시 앞부분 범퍼가 크게 훼손이 됐고요. 예. 사이드미러는 떨어져 나갈 정도의 큰 충격이었습니다. 게다가 콘크리트로 된 응급실 외벽 역시 구조물이 그대로 노출될 정도로 이 사고의 크기를 알 수 있었는데요. 또 지금도 이 널브러진 파편들이 사고 당시의 충격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중상자는 사고 직후 곧바로 이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옮겨서 치료를 받았는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 그리고 이 택시기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혐의로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자, 이 국립중앙의료원 같은 경우 지난 1일 서울시청역 사고로 발생한 이 참사 사망자의 빈소가 차려진 곳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예. 다만 이 부상자는 빈소를 찾은 조문객은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게 참 지난 1일 날 시청역 앞에서 정말 충격적인 그런 역주행 사고가 있었는데 이틀 만에 또다시 차량이 병원으로 국립의료원으로 돌진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 정말 이러다가 우리 국민들 트라우마에 이렇게 빠질 수도 있겠어요. 이거 무서워서 길거리 지나다닐 수 있겠습니까? 특히나 이곳에는 이제 시청역에서 안타깝게 숨진 그분들의 이 빈소가 있는 곳이었는데 충격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자, 70대 택시 운전자가 이 택시를 몰고 중앙의료원으로 돌진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집착 한번 보겠습니다. 급발진이라는 주장이 좀 있었거든요. 혹시 뭐 정신을 기억이 안 나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어떤 말씀하셨어요? 혐의 전부 인정하실까요? 어떤 상황인지 좀 설명하세요. 어떤 상황인지 전혀 몰라요. 조사에서 어떤 이야기 나누셨어요?
조선도 얘기 한 거 없어요. 필요한 거 여기다 제출해야 될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좀 도움이 늘었냐 안 늘었냐. 운전자분이 펜스 주장하셨다고 하셨는데 회사 쪽에서 어떻게 예, 두 명이 다쳤고 한 명이 중상입니다. 정말 큰일 날 뻔한, 또 실제로 중상까지 입었으니까 큰 사고였음이 분명하고, 이 시청역 사고 때문에 이 정신적 트라우마까지 좀 생길 수 있는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급발진이라는 주장이 있네요. 그러니까 사고 직후에 음주 측정을 했거든요. 예. 음주 측정을 해봤는데 운전자가 음주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운전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고 당시를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는데 손님을 내려드리고 돌아오는 과정에 차가 붕붕거리면서 말을 듣지 않았다는 지금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물론 운전자의 증언입니다. 예. 그래서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음주 측정 결과 음성은 나왔지만 마약 간이 검사도 시약 검사를 했거든요. 거기서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예. 그럼 뭐 마약이냐? 그건 아닌 것 같고요. 현재 70대 택시 운전사에게 마약성 진통제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연령이 좀 있으시니까 아마 뭐 고혈압이나 당뇨 뭐 등등 지병으로 인해서 약을 먹고 있고 그 약 성분 안에 약간 이제 마약성 진통제 같은 그런 게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마약을 우리 흔히 말하는 그 향정신성 마약을 한 건 아니다. 네. 이제 그런 뜻이군요. 네. 호주현 변호사님, 이 마약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이게 마약성 진통제이기 때문에 예. 마약 성분, 일종의 모르핀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약을 복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간이시약 검사가 이 빨리 결과가 나온다는 장점이 있긴 하지만 예. 그게 가끔은 이제 오류가 있는 경우도 있고 이 정밀 검사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정확도가 좀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어떤 약물에 마약에 취해서 고의적으로 약물을 마약을 복용하고 운전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는 상황이라는 생각은 일단은 들고요. 예. 왜냐하면 경찰에서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체포 당시 운전자가 마약을 복용한 사람처럼 뭐 휘청거린다든가 뭐 이런 이상 증세를 보이는 상황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기약만 먹어도 일단 성분 자체가 포함되어 있는 약물이라고 하면 예. 간이시약 검사에서 약물류에 대한 양성 반응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정밀 검사를 거쳐야 된다는 것이 이제 경찰의 판단이고요. 예. 실제로 운전자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고지혈증과 당뇨 그리고 혈압 같은 지병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7가지 약을 처방을 받았고 특히 점심 식사 이후에 식사 후에 이제 약을 먹잖아요. 그래서 예. 약을 한꺼번에 먹였다라고 진술을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지병으로 복용하는 약이 많다는 진술을 토대로 정밀 검사를 거쳐봐야 될 것 같고요. 음성이 포함된 블랙박스 영상도 확보를 한 상황이고 또 사고 기록 장치 우리가 EDR이라고 하죠. 예. 이것도 추가적으로 분석할 계획입니다. 지병이 있어서 7가지 약을 먹었다 점심 이후에. 최문경 원장님, 이게 혹시 이렇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나요? 운전 행태? 일단 마약성 진통제 자체도 이제 처방을 받아야 되는데요. 네. 대부분은 먹는 약보다 이게 몸에 붙인 뒤에 패치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간 졸릴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운전을 하는 게 불가능한 정도까지 되는 분은 많지 않고요. 예. 그런 다음에 이제 감기약 같은 경우도 이분이 감기약을 드셨다 그러면은 콧물 나오지 않게 하는 항히스타민제 같은 경우에는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 그러나 사실 약보다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건 이분의 이제 지병인데요. 예. 이분이 당뇨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제 당뇨 같은 경우에는 식사를 조금 거르거나 하면은 갑자기 고혈당이 될 수도 있고 식사를 거르면 저혈당이 될 수도 예. 있고 본인은 먹었다고 생각하지만 며칠 전부터 당뇨약을 안 먹고 있었으면 또 고혈당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오히려 저혈당일 때 쇼크 비슷하게 오면서 의식을 갖다 잠깐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예. 아마 처방약이 주는 작용보다는 일단 그 당시에 혈중의 당의 레벨을 갖다 측정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지금으로서는 저 택시가 왜 국립중앙의료원으로 돌진해 갔는지 그게 정말 여러 지병 때문에 먹은 약 때문인지 아니면 급발진 때문인 것인지 아니면 또 고령 운전자의 어떤 운전 실수일지 그건 아직 확실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파란 우산을 쓴 한 여성이 인도를 걸어갑니다. 갑자기 흰색 SUV 차량 한 대가 나타나 그대로 이 여성을 덮칩니다. 얼마나 속도가 빨랐던지 주차된 차량까지 들이받고 순식간에 날아가 버립니다. 오늘 오전 7시쯤 경기도 수원의 한 주택가에서 60대 남성이 몰던 차량이 사고를 낸 장면입니다. 사고 후에도 속도를 줄이지 못한 차량은 이 전신주를 들이받고 나서야 멈춰섰습니다.
주변은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20m 정도 나라가 있었고 그냥 앞에가 다 그냥 파손돼 있는 상태였어요. 경찰서가 또 CCTV 봤을 때 적어도 한 130, 150은 넘는 속도로 오는 것 같더라고요. 사고를 당한 50대 여성은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위해 출근하던 길에 변을 당해 숨을 거뒀습니다. 남성 운전자는 술을 마시지 않았고 급발진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운전자와 함께 탄 아내와 목격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경남 함안의 한 도로입니다. 60대 여성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신호에 걸려 멈춥니다. 뒷자리엔 10개월 된 손녀가 타고 있었습니다. 아빠 고문 뚱뚱해. 신호가 바뀌고 출발하는 순간 갑자기 갱음과 함께 속도가 높아지더니 앞차를 들이받고 질주합니다. 역주행 방향인 반대선 차로로 진입한 차량. 정면에서 오는 화물차를 필사적으로 피합니다. 간신히 제 차로로 들어온 차량은 아슬아슬 앞선 차들을 비켜가다 결국 도로 옆 전봇대를 들이받은 뒤 그대로 튕겨져 나갑니다. 이 사고로 차량 5대가 파손됐고 운전자는 갈비뼈가 골절됐지만 다행히 손녀는 가벼운 부상만 입었습니다. 사고 차량은 출고된 지 2주밖에 안 된 신차였습니다. 30년 경력의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합니다. 브레이크를 아무리 밟아도 브레이크가 돌덩어리예요, 돌덩어리. 브레이크가 까딱도 안 해요. 아이만 살려야 되겠다, 그 생각밖에 안. 차량이 내달린 거리는 1.3km. 이렇게 시간이 길 경우에는 운전자 실수할 가능성도 굉장히 적고요. 차량을 피해서 운전하는 부분들은 본인 보호를 위해서 운전하는 거기 때문에 급발진의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큰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사고 기록장치 감정을 의뢰했고 차량 제조사도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